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SK스퀘어, 또 SK이노베이션, 파인테크닉스, 대주전자재료 등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오늘 뭐 SK스퀘어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더불어서 좀 더 향후 자회사들의 상장과 기대되는 이런 SK스퀘어도 최근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이게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뭐 SK스퀘어 뭐 기대감은 많았지만 이제 분할 상장 이후에 거듭 하락을 하는 등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 또 최근에는 또 7만 원선까지 좀 반등을 보이다가 다시금 6만 원대 아래로 조정이 나오는 등 이 답답함이 좀 많은 이런 종목이었습니다. 하지만 향후에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선 2월 이 MSCI 정기 변경에서 SK스퀘어의 좀 비중 확대에 주목해 보자라는 이 당사 이 최남곤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SK스퀘어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에서 분할이 되면서 비통신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뭐 이에 따라서 외국인 지분 제한 관련한 이 편입 비중 적용이 해제가 된 모습입니다. 이에 따라 MSCI는 이를 2월 정기 반영에 반영할 것이다 라고 이례적으로 미리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SK스퀘어에 대한 이 외국인 수급 관련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까지 있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관련 이슈가 좀 뜨거운 상황인데 SK스퀘어 역시도 자회사들의 IPO가 순차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자회사인 원스토어와 SK쉴더스가 상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원스토어 같은 경우 3, 4월경 또 쉴더스 역시도 상반기 안에는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와 좀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이 배터리 사업 가치 상향 조정 가능성을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뭐 쉽게 말씀드린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일단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시가총액 100조 원 수준은 달성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이런 캐파 수준을 감안을 했을 때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가총액 50조 원 수준, 그렇다면 현재 시가총액 25조 원 수준이다라는 점에서 뭐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주가의 추가 상승의 근거로는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그리고 배터리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정유 시황 회복에 따라서 최근 정제 마진 등도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익이 나는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정유 시황 회복에 따른 사업 부분의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금융당국의 물적 분할이라든가 자회사 상장 규제 검토 소식은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에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들려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SK 이노베이션 역시도 SK 온으로의 물적 분할 발표하면서 이 주주들의 실망감 주었었는데 이 금융당국이 뭐 물적 분할이라든가 이런 관련한 규제를 검토한다는 점은 주주 입장에서는 그간 물적 분할에 따른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최근 급등에 따른 주가 부담보다는 그간 물적 분할에 따른 우려감이 완화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